매 전투 시작 시 기적을 손으로 가져옵니다. 기적. 난타 PP 나쁘지 않네. 뒤 묻었어. 사실 역배배당을 위한 미션이었다. 참호. 참호 마려우면 병인가요? 어둠의 봄 어포절 힘 PP. 근데 어포 지금 넣으면은 근데 보초기 나올 수도 있잖아. 요즘 맨날 엘리트만 봤다면 첫 엘리트 보초기던데. 어포로 혼내주자.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네. 어둠의 봄을 준비했지. 커다란 총을 가져왔지. 진화 기사회생. 세개다 주지. 빨간 놈 만나면 힘들 것 같은데. 그래도 PP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? 강화 필요한 거 하나, 둘, 셋, 넷. 아니다, 이거 빼고. 하나, 둘, 셋. 역시 첫 엘리트 보초기. 더는 당하지 않겠다. 아니, 요즘에 맨날 얘네만 나와요. 버그인가? 나도 얘네 안 보고 싶어. 불조약에 참호까지. 근데 일단 PP로 딜하는 거니까 불조약은 괜찮을 것 같은데. 아, 전등 까먹었네. 아, 번개 구슬 생각 안 했다. 아니, 디펙트 색. 아니, 아이언클래드 하면서 어떻게 번개 구슬을 생각하냐고. 내가 PP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.
피해는 비포션. 상점팩. 허허. 불조에게 15까지. 15 참호 PP. 전투 장비. 불조약 2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코스트 겁나 모자라겠다. 이거 전투 장비 쓸만한데. 왜 쓸만하냐면은 순수한 물 때문에 공짜임. 페이백 받음. 근데 전투 장비는 몹 잡으면 나오겠지. 당장 급한 거 제거가 급하지 않을까? 앞에 상점 가서 더 지우거나 아니면은 딴 걸 구매하고 엘리트 잡아서 돈 벌거나 한창 더 지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대게 어차피 참호 넣었으면 참호 위주로 갈 것 같은데. 아니면 그냥 심호만 사고 넘어갈까? 강화할 거 너무 많아서 심호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. 허허우. 허허우. 덱 진짜 지금 많이 지워야 되는데. 우리 하르쿤 전능특 턴 종료 누르고 나서 아마다 함 땡큐. 아마다 우리 하르쿤 땡큐. 안개 돌파 폼멜 타격 발화 땡큐. 강화해야 될 거 너무 많네. 맞고 안 맞을 수가 없다. 돌려도 난탑. 아 전기고체 개조는 DP로 잡으려고. 감사합니다. 땡큐. 빨간 맛이 아이돌보다 번고 에임 좋네. 그러네요. 아이언 클레드가 더 잘 맞추네. 바리케이드 참호까지. 근데 코스트 너무 없다. 왕관 아차 먹었으면 이제 다 먹은 거 아니야. 여전히 강화 필요한 카드 많으니까 불 많은 데로 가고 싶은데. 여기 불 하나, 여기 불 둘. 엘리트는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리스크 지고 싶지 않다. 세대 맞고 PP 연코 만들고.
저거 있어야 되는데. 흘려보내기. 딱. 이걸 피하네. 낙치기. 지금 덱 엄청 약한데. 번개국수 제발. 안돼. 덱은 약한데 미래가 있는 덱이라. 키키 터져라. 터져라. 뭐야 왜 리필드? 타락 쓰면 100% 죽겠지 내가. 잔혹성 PP. 아이 미친. 시한부. 잡았지. 개졸린다. 아 자야 되나? 전장 강하고 싶다. 앉았으면 뒤져줘. 이막에 손상 거는 애들 졸라 많네. 전장 강화되면 어떻게 돌아가겠다.
대기 딱으로 돌리려면 전투 최면 전투 장비가 진짜 거의 필수인데. 아 이걸 전장 강화를 안 해. 다 쓴 크림 먹네. 그 식물 사모 강화보다 전장 강화가 급한 거죠. 급하기는 재물이 제일 급한데. 하필 사모가 빠지네. 근데 뭐 바로 다시 피니까. 포켓몬 마스터 제일 잘 잡는 게 아이언클레드인가? 여갑 아직이요. 재물 수고. 수렘선 아 근데 이거 언제 잡냐. 절 힘 7딜이긴 한데 하루 종일 잡겠네. 아 재물 덕분에 PP 코스트 깎이는구나. 그래도 이코나 된. 투사가 제일 많지 않아요? 투사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. 아니다. 수집 가면은 절 힘 딜 분산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. 정말 저거 금속화도 있고. 손가락 관절의 차이가 있다고. 왜 안 뽑아? 내 분노를 맛봐라. 분노가 제철이네. 으아.
룬큐브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어피도 쓸만할 것 같고. 예시는 참잘 잡았네. 아이템을 안 쓸라 그랬는데 안쓸 수가 없네. 재물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. 그럼 두 장을 넣으면 되지. 이거 맞다. 오늘의 개꿀팁. 덱이 너무 재물빨인 것 같다면 재물을 두 장 넣으면 된다. 협두비 딜게 쓰네. 그거 완전 몬스터 트레이 메타인데. 스타트라인 메타. 몬스터 트레인 이번에 마지막 업데이트 한거 같던데 끝까지 한국어 지원 안 해주네. 그 얼마나 한다고 한국어도 안 해줘. 텍스트 많은 게임도 아닌데. 야, 아귀 이거 생각보다 센데. 얘가 딜로만 치면 일반 몹 중에 제일 세지 않나? 과도자보다 제가 쓸 텐데. 아, 뭐 얘기하자마자 나와. 와우. 미션 성공. 초팀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죽으면 되겠구만.
위험하다 싶으면 재물 두 장 다 쓰고, 괜찮겠다 싶으면 한 장만 쓰고. 아까 그냥 광란 넣을 걸 그랬나? 보통 룬큐브 개꿀각인데 진짜 진지하게. 어차피 저걸로 지우면 돼요. 불조약으로. 피피 영코스트도 만들어야 돼서. 이제 피피 영코 만들 수 있으면 심장선도 안심이지. 근데 심장선은 딜이 문제가 아니라 방어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. 아이고 갓방. 아니 9장 뽑으면 이제 고통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하 좀 마음에 안 드네 이거. 드림캐쳐. 완타. 얼약. 얼약. 얼약 필요하겠다. 민포도 필요하고. 이거면 이제 심장 잡겠네. 아 심장 딱대. 고통 나와서 끝난 거지. 고통이 살렸다.
200 들어오기. 고통 개조네. 모든 카드가 강수업 능숙이 되는 기적. 링크병 열증. 몸박 한 장이면 될 걸 같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? 몸박 줘, 몸박. 상점에서 몸박 나올까? 걸러서 빚어서 안 넘어. 나온다 왜 이렇게 많아?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지 않아? 상점에서는 공격 카드 두 개 나옵니다. 참고로 공카 둘, 스킬 카드 둘, 파워 카드 하나 고정입니다.
2483 3500 정도 나올란가? 3600으로 걸어볼까? 투표 마감합니다. 내가 막아놓은 거 쓰지. 안 나왔다. 당연히 2번이지. 지옥과 몸박인데. 그렇겠죠. 게임 종료 시 3500점. 참고로 죽으면 2번입니다. 집 간대. 가소롭네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이 뭐 민포 세 개야. 방금 민첩 포션 줘야지. 저거는 보통 개꿀. 아니 고통밖에 안 되거든요. 고통 말고 무슨 카드가 이게 돼? 아, 파워 하나 남겨놓을 걸. 파워 하나 남겨놔서 손상 읍했어요.
아이 우리 집기한테 왜 그래요? 슬램 저거 태울 거야. 과연 점프는 3500점 딜 밀려서 999 방어도 뚫렸다. 아 우리 디펙트님 덕분에 이겼네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막에서 번개구치 없었으면 죽었잖아.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. 3500점 과연 3333 2번 정배 3333 2박에서 엘리트를 하나도 안 잡았구나 생각해보니까. 엘리트만 좀 잡았으면 넘었겠다. 완넘 찍어도 점수 저거밖에 안 되네. 나는 영웅 많이 했으니까 될 줄 알았는데 의림도 없네.